It's a beautiful feeling. What we got deep inside, we got a flame that will last forever. Together, you and I. Do you believe in the power of everlasting love? We can make it if we stay together. Our love is just enough. Promise me this forever. We'll always stay this way. We can start at the end of time and do it all again. 혹시 내 친아버지세요? 아니면 내 친오빠인가? 그 유전자 검사 그거 친자 확인하려고 한 거 맞죠? 아니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려고. 누구세요? 난 누구예요? 내가 말했죠. 예? 겁도 없이 아무나 따라가지 말라고. 가까이 와서 친절하게 구는 사람. 그게 무슨 왜요? 저기요. 아직 거기 있어요? 갔어요? 내가 어제 밤새 날방 까면서 한 거, 어?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면 뭐 지 삶의 모토가 무너지기라도 하냐? 아이고 진짜. 근데 이거 봉숭이 니 차야? 네. 야, 니네 집 좀 사나보다. 어? 하긴 뭐 쥐 돈 주고 입사까지 한 놈인데. 아직 안 왔나? 선배가 기다린다는 사람.
야, 그건 네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지. 자네 얘기를 하라고. 내 얘기를 하면은... 그래. 난 안 될까? 응? 기다려도 안 오는 그 사람 대신에 이렇게 옆에 있는 난 안 되나? 야, 야 너 농담은 안 되겠다. 야. 무슨 농담이 재미도 없고 사람 헷갈리게. 선배가 원하면 선배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데 되도록 오래 조심하면서 이렇게 선배 옆에서. 지금 그거 고백? 진심이야? 아, 그 생각은 좀 하고 대답을 하지. 생각을 할 것도 없는 게 지금은 안 돼. 여기 자리가 없어. 지금은 그래.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미안. 아, 좋다. 이걸로 끝? 끝. 단념 포기. 나 완전 쫄았다. 근데 막봉투. 예, 선배. 나 좀 전에 완전 이상했어. 뭔가 아주 딴 사람 같았거든. 아 뭐 그랬겠죠. 예? 뭐 자 평생 처음 고백하고 한 3초 만에 차였는데. 야, 너무 상처는 받지 마. 노력하겠습니다. 자네 상대가 워낙 쎄. 아 그만하시죠. 아 뭐야? 아 상처났는데 또 그렇게 긁으면 즐겁습니까? 참. 미안하다.
아직도 안 와, 그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알아.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해. 그렇게 생각해? 응. 그래도 진짜 나쁜 놈이지. 그러게. 기다릴 거야. 기다리는데 화는 나, 엄청. 보내지 마. 그러지 마. 최영신 기자? 서정우라고 합니다. 오늘 최 기자의 도움이 필요한 프리랜서. 난 오늘 최 기자가 들어가려는 경찰서에 슬쩍 동행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름이 뭐라고요? 서정우. 87년 12월에서. 뭐 더 알고 싶은 거 있어요? 서정우? 서정우 씨? 아니면 그냥 정우야? 미안해. 너무 늦게 인사했지. 드디어 만났네. 어, 드디어. 반가워. 근데 응? 몇 대만 맞춰. 아,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아니야? 아.
아무 얘기나 해봐. 아무 얘기 뭐? 다시? 근데 그럼 박봉수는 이제 안 와? 아, 소리가 너무 작나? 박봉수 보고 싶다고! 아, 이거 엄청 예민한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다, 그냥 이게 있다는 걸 잊어. 이걸 자꾸 의식하게 되면 더 수상해지니까 잊으라고. 내가 현장에서 알아서 잘 상황 파악해 줄 테니까. 알았지? 봉수야, 봉수야, 봉수, 봉수야. 뭐야? 저기 아가씨,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요? 그러게요. 공무집행 방해, 기밀 절도 공범, 그리고 또 내가 진짜 어쩌다 이런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진짜. 여보세요? 이거 너무 재밌잖아. 뭐? 참, 남자. 남자지. 참, 남자지. 아, 날씨 좋네. 무서웠나봐. 내가 이쁘게 웃지 않으면, 싫어하는 거 물어보면 내가 지겨워질까봐, 버리고 싶어질까봐. 나는 안 그래. 그럼 물어봐도 돼? 너 사람 죽인 적 있어? 아니. 그럴 줄 알았어. 눈을 감으면 사라질까 두려워져 한 걸음조차 멀어질 수 없어서. 근데 오늘도 말해줄 게 하나 있는데. 뭔데? 내가 살인 용의자가 됐더라고. 어제 그 일 때문에? 어. 벌써 몽타주까지 나왔네. 닮았어? 전혀 하나도 안 닮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도망가? 도망가는 건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럼 뭐부터 하지? 우선 아버지 테이프부터 찾고. 도와줄게. 나 누명 씌운 놈 찾고. 그것도 도와줄게. 네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그거는 아, 난 그게 제일 어렵더라. 울지 마요. 내가 그댈 지켜줄게요. 아가씨, 시간 좀 있으신가?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랬지. 우리 한밤중에 드라이브 갈래? 어디로? 너가 원하는 데까지. 그 애의 손을 잡으면 이제 괜찮아 하는 느낌이 손에서부터 스며들어와 온몸에 퍼진다. 참 신기한 세상에 하나뿐인 이제 괜찮아 하고 말하는 손. 질문. 좋아하는 것. 높은데 첫눈, 작은 손, 하얀 이불, 그 머리칼. 싫어하는 것. 그것들과 같이 있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첫 번째 꿈도 두 번째 꿈도 한 천만 킬로미터는 밖에 있는 것처럼 막막한데, 막막해도 난 믿고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지고 인연이 있다면 만나게 된다고. 참 이게 자식이 부모님 마음대로 안 돼. 내 꿈은 꿈을 꾸지 않는 것이다. 그날 이후로 계속 그 꿈을 꾸었다. 거기서 단독을 달고 나오는 거지. 몇 달 잠잠해서 이제 다 잊었나 싶으면 반드시 다시 찾아오곤 했다. 난 죄를 지었다. 내 죄의 이름은 침묵이다. 비가 세. 날씨는 겨울인데. 인간이 침팬치나 호랑이들을 볼 땐 그냥 침팬치고 호랑이다. 그 중에 좀 더 이쁜 침팬치나 좀 더 잘생긴 호랑이를 골라내는 건 쉽지 않다. 내 눈엔 인간도 마찬가지다. 다 비슷하다. 근데 비슷한 인간들 중에 그엔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언젠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표범 같다. 다리가 부러졌던 그 표범이 하이에나 떼를 만났는데 다친 데다가 쪽수로도 절대로 안 될 게 뻔한데 그 표범은 먼저 공격했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어이, 나 도둑놈! 그 내 가방 맞지? 효과 너 도둑놈 맞고? 내가 막을 테니까 넌 무조건 도망쳐. 그 애도 그랬다. 뭘 몰라서 겁이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서 용감했다. 그 표범 다큐 보고 와 진짜 엄청 울었다. 지금 생각해도 울컥하네. 어쨌든 그건 나도 그렇다. 도망가거나 숨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맹수끼리 붙었을 때 안 무서운 놈은 없다. 누구나 다 무섭다. 다만 먼저 공포의 냄새를 풍기는 쪽인 목줄을 끊기게 돼 있다. 그러니 나를 노리는 놈이 있으면 약한 모습 들키기 전에 먼저 공격해라. 그게 동물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이다. 그래 무서웠어. 뭐? 아이 안 들려. 좀 크게 말해봐. 재활용도 안 되는 개 쓰레기. 살려주세요. 어,
봉수야, 나 봐. 나 잘 따라와. 할 수 있지? 재용사, 운명을 믿어? 운명보다는 이번에 새로 산 김밥 틀을 믿어. 이게 아주 잘 말리거든. 대충 말아도 터지지도 않고. 1981년 딱 이맘때였지 내가 잡혀 들어간 게. 당신 유명하더만. 패거리 이름대라고 엄청 으덧 터졌다며. 근데 패든 형사가 질려서 떨어지곤 했다고. 아주 징한 놈이라고. 아, 그게 난 믿었거든.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나머지 내 놈 행복할 거라고 뭐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그런데 11년 만에 나와 보니 네 명 친구 중에 둘은 죽고 하나는 반신불수가 돼 있더라. 딱 한 놈 엄청 출세해 있는데 수상했대매. 캐보지 그랬어? 캐본다? 뭘 진실을? 캐서 알게 되면 에이, 그럼 행복했지나? 행복. 아, 나 왜 그런 단어들을 들으면 위가 꼴리지.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지랄들을 해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지랄은 뉘앙스도 비슷하잖아. 그래서 다 묻어두기로 했는데 말이지. 조용사, 왜? 지랄 같은 진실도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봐.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야. 정우 그놈도 그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고. 진실의 끝이 꼭 행복인 건 아니다. 지옥일 수도 있다. 그래도 알 수 없는 거지. 운명이니까. 김문호 기자, 정말 개인적으로는 모르나?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선배 때문에 여기로 온 것 같은데. 에이, 그 사람이 무슨 나 때문에 여길. 진짜? 그래도 짝사랑 상대인데 그 정도 감은 안 오나? 너 평생 짝사랑 해본 적 없지? 도대체 그런 건 왜 하는 거지? 짝사랑은 원래 아무런 감도 오고 가지 않아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그 사람이 있어. 어라? 뭔가 막 무지하게 마음이 흔들려. 그 얼굴, 그 미소가 그냥 막 마음에 들어와. 이게 뭐지? 근데 그게 끝. 뭐 오고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짝사랑.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누군가한테서 얘기를 들어. 어떤 심부름꾼이 있는데 이놈은 사람 다치는 일은 절대 안 한대. 다치게 하는 일도 있을지도 모르고. 언제나 혼자래. 혼자 어둠 속에 있는 거야. 누가 알아보면 안 돼. 왜? 혼자여야 되니까. 그 마음 넌 상상도 못하지? 난 그 마음 좀 알거든. 어렸을 때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아무도 날 보지 말았으면, 아무도 날 몰랐으면 그냥 나 혼자 있게. 괜찮네. 그림 나오네. 좋아, 요게 연애실을 안 치고 사이드로 살짝 할까? 뭐 하냐? 접촉. 뭐? 개인적인 접촉. 이렇게. 야, 도대체 좀
서정 씨는 아니야. 이 미친놈. 아주 똥을 싸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인간의 이해와 관심이었다. 내가 그랬었다. 절도 폭력 전문 변호사인 아버지는 말했다. 그래도 사람은 사람을 믿고 사는 거다. 믿어줬는데 뒤통수 칠 놈은 50명에 한 명. 그 한 명 때문에 나머지 49명을 의심하면서 살지는 마라. 혼자 된 이후로 이제까지 인간에게 뭐든 바란 적이 없다. 그래서 괜찮았다. 누가 날 이해하든 오해하든 전혀 상관없었다. 내가 그랬었다. 사는데 이유가 없어. 그래서 겁이 나. 그냥 아버지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아씨 진짜 그만둬야겠다, 어? 아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럴까봐 겁이 나. 아이가 물어보면 어른은 대답해줘야지. 애들은 이해를 못할 거야. 지금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해왔는지. 희생이라는 단어가 희생하고 있네. 네 사부 진술 녹화한 거 빼왔다. 내가 먼저 봤는데 이거 아무래도 형사가 아니라 너한테 하는 진술 같아. 출소하고 1년 뒤부터 힐러 일을 시작했어요. 힐러라는 이름은 학교 때 친구들하고 만들었던 잡지 이름이었고 폼나잖아. 힐러. 가장 최근에 맡은 일이 뭐였죠? 제1신문 사주 김문식이라고 알죠? 그놈 일을 했죠. 내 일이라는 게 돈만 주면 뭐든지 해. 도덕, 정의, 그딴 거 생각 안 해. 아, 좀 생각하고 살 걸 그랬어. 그게 사실 안내판 같은 거잖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 딱 그 안내판. 일로 가면 절벽, 여기는 공사죠. 여기서 돌아가시오. 고성철이라고 아실려나? LA에서 온 놈인데 죽였어요? 의뢰받고. 그런 의뢰는 안 받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사람이 아닌 거가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으로 죽어야지. 그래야 다시 만나거든. 만나고 싶은 사람, 먼저 간 사람. 후회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진짜 그만둘 걸. 그만두고 좋아하는 여사랑 아이 둘, 개 한 마리, 고양이 두 마리, 금붕어도 세 마리 키우면서 살 걸. 그럴 걸. 응? 왜? 그 뒤는 더 볼 거 없고. 왜? 들을 거 다 들었잖아. 네 사부 유언
좋아하는 여자, 애, 둘, 개, 고양이, 붕어까지. 위장 신분 하나 더 만들어줄까? 아니면 박봉수 제대로 뿌리받게 해줘?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해줄게. 늦었어. 뭐가? 그 애 다 알아. 내가 누군지. 기다릴 거야. 기다리는데. 그게 뭔 소리야? 최용신이 뭘 알아? 네가 힐러라는 걸 알아? 다 아는데 가만히 있다고? 아, 다 아는 건 아니다. 그건 모를걸. 내 옆에 있으면 아프다는 거. 심지어 죽기도 한다는 거. 뭐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잠이나 자야겠다. 그래, 쉬어라. 꿈인 줄 알았어. 난 원래 꿈을 잘 안 꾸는데 무슨 꿈이 이렇게 긴가. 그래서 자꾸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 진짠가? 설마 아닌가?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진짜여도 괜찮나? 이 세상에는 아무리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도 신문에 이름 한 줄 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겠지만 그중 단 한 사람의 이야기라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우린 당신을 기억합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어. 아니래잖아. 무서웠나 봐. 내가 이쁘게 웃지 않으면, 싫어하는 거 물어보면 내가 지겨워질까 봐. 버리고 싶어질까 봐. 내가 좀 힘들어요. 나는 살면서 바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나하고 내 여자하고 둘이서 편하게 사는 거. 이렇게 경찰한테 쫓기고 할아버지 사람들한테 위협당하고. 나 혼자는 괜찮은데 내 여자까지 그러는 건 진짜로 못 참겠네. 잠시 안 돼! 거기서! 정우야!
내가 좋아하는 것, 그의 셔터 소리, 커다란 손, 웃는 눈, 커다란 품. 싫어하는 것, 그것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자, 그럼 이제부터 실전. 대상은 나. 선배를 인터뷰하라고요? 지금요? 알고 싶은 거 많잖아. 예를 들면 왜 김문호는 지금 여기 와 있나. 그니까 왜 여기 계세요? 바보냐?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대답하겠니? 저기요, 죄송한데 저희가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잠깐 자리 좀... 모자란 놈. 인터뷰란 건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도 하는 거야. 계속 하시랍니다. 저기 김문호 기자? 사실 제가 짐작이 가는 게 좀 있긴 합니다. 그 요즘 방송국에서 좀 입지가 좀 별로셨죠. 그 회사 방침하고 어긋나는 리포팅을 자꾸 해요. 아는 척하지 마. 물어보는 네가 아는 게 많은 것 같다. 그럼 대답하는 난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니까. 제가 알아봤을 때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금. 근데 저 진짜 이상해서요. 김문호 기자가 방송국을 그만둘 수도 있다. 뭐 생각은 했지만 이런 식이라니 진짜 이상하잖아요. 뭘 물어보는 거야? 질문이 명확해야 답변이 정확해지는 거지. 그니까 왜 이 신문사로 오셨냐고요. 뭐냐 그게? 왜요? 너 같으면 그따위 질문에 공공 대답하겠어? 기자는 예의 따위는 상관없는 존재인가? 부탁드립니다. 이유를 다 말씀해 주시기 조금 그러면 좀 힌트라도 조금 주시면. 비굴한 기자는 혐오스러운 거야. 관두자. 뭐? 베테랑 기자? 베테랑이 어느 나라 말인지 나 아나. 에이. 신발이라도 던져. 예? 내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 그래야 인터뷰를 계속하지. 그러니까 신발이라도 벗어서 나한테 던지라고. 지연아! 지연아! 괜찮아? 괜찮냐고? 어? 임마, 대답 좀 해봐. 선배가... 나야, 대. 나 좀 봐, 어? 선배가 옥상으로 오라 그래서 옥상으로 오려고 그랬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진짜 떨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나 구해주고 얼굴은 못 봤는데 그 사람 맞거든요. 힐러 그 사람 아시잖아요. 그만. 됐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죽을. 수 있겠어? 가자. 나하고 같이 가자. 왜? 정신. 내 휴대폰. 어? 내 휴대폰. 그거 우리 엄마 건데.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거기 있나 봐요. 그 떨어진 엘리베이터. 일단 가자. 그건 나중에. 가자.
누가 왜 선배한테 경고를 하는 건지, 저를 이용했다는 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아까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셨죠? 지은인가? 내가 그랬나? 그랬습니다. 지연인가? 아무튼 그런 이름으로 저 부르셨어요. 지안이야. 오지안. 내가 알던 아이야. 마음이 급해서 실수했어. 마셔. 자는데 도움이 될 거야. 아는 거 말씀해 주세요. 전 알아야 되잖아요. 저 진짜 죽을 뻔했다고. 생각은 나중에 하고 자라고. 그렇다면 전 집으로 가겠습니다. 말했잖아. 집은 위험하다고. 괜찮을 겁니다. 그 사람이 힐러가 지켜줄 거니까. 너 지금 미열 있어. 좀 자. 선배, 저는... 그렇게 해줘. 안 그럼 불안해서 내가 나갈 수가 없어. 나 지금 다녀와야 할 때가 있거든? 자라. 사람을 시켜서 찾아봤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는 휴대폰 같은 건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 괜히 저 때문에 고맙습니다. 자, 받아. 새 휴대폰이야. 아닙니다. 이런 것쯤은 제가 알아서. 회사 비품이니까 아껴 쓰고. 잘 쓰겠습니다. 밤새 생각해봤어. 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옆에서 지키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먼저 누가 왜 저를 해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방법이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 하나는 널 멀리 보내는 거. 유럽의 어느 시골 학교로 유학을 보내버릴까. 아니 무슨 그런 드라마에서나 나고만 대사를 그토록 진지하게. 아, 농담도 참 올드하십니다. 그렇게 반응할 것 같더라고. 그럼 두 번째, 널 아주 유명하게 만들어버릴까. 네? 네가 유명해지고 널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엘리베이터 사고 같은 장난도 못 치게 될 거야. 쉽게 묻을 수 없게 될 테니까. 원래 네 꿈도 그거였잖아. 유명한 기자가 되는 거. 아니 그걸 어떻게... 물론 네가 유명해지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가 결정해. 어? 무서우면 늦기 전에 도망가. 내가 도와줄게. 그 이유는 언제 말씀해 주실 건데요? 내가 위험한 이유. 네가 내 옆에 있기 때문이라고. 일단 그렇게 믿어줄래? 유명한 기자라고 하셨죠? 그래. 할래요. 저 생각보다 완전 잘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이런 똘끼가 있는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제가 원래 평소에는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지 않습니까? 잘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잘했어. 우와, 나 칭찬받았다. 앞으로 힘들어질 거야.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만나게 될 거고 싸워야 될 거야. 각오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오늘은 쉬어라. 거기 종수 있지? 내가 전화해 놓을게. 너 집에까지 데려다 주라고. 아닙니다. 그러다가 진짜 성차별 소리 나옵니다. 말 들어. 알겠습니다. 쉬십시오. 그래. 저 선배. 응? 선배도 생각보다 더 좋은 분이십니다. 제가 잠깐 오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하나. 그 안에 보면 내가 주사한 자료들이 있어. 황제국이 접대한 인사들 거 다 정리한 거야. 감사합니다. 그 관계들 살펴봐. 돈을 따라가는 게 제일 빠를 거다. 어떤 관계든 어떤 권력이든 기본적으로는 돈의 역학 관계니까. 일단 담당 형사부터 만나볼 생각입니다. 그 의심 많은 분이요. 좋지. 이번 건은 박봉수랑 같이 해. 기자일 잘 가르쳐주고.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박봉수, 가자. 네 엄마 아버지, 정우 아버지 모두 같은 신문사 기자였어. 아주 친했고. 나랑 정우랑도 아는 사이였어요? 만나면 만날 때마다 울었어. 싸워서요? 아니, 헤어지기 싫다고. 분명 걔가 먼저 울었을 거야. 기억나면 좋을 텐데. 정우 네 오빠야? 얼마나? 한 달 오빠. 아, 진짜요? 아. 그리고 네 생일 내일이야. 누나 아마 오늘부터 네 생일상 차리고 있을걸? 과자를 굽고 케이크를 만들고. 와, 내 생일 겨울이었구나. 이제까지 3월인 줄 알았는데. 진작에 눈치챘어야 했는데. 예, 절대로 그럴 일은 없었을 겁니다. 실러란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의심했어야 했어. 예, 온라인 게임 같은 데 많이 나오거든요. 실러. 네 어머니 한번 뵌 적 있었어. 굉장히 어렵게 찾았었는데 그때도 유학가 있다고. 계속 하실 겁니까? 그거? 예? 친한 척 하는 거. 어쩌다 밤 심부름꾼이 되는지 그런 거 물어봐도. 물론 대답할 생각 없고요, 사장님. 너 나 삼촌이라고 불렀었는데 기억 안 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밥 먹을 때, 잘 때, 운전할 때 누가 말 시키는 겁니다. 그거요. 아, 진짜 열받거든요. 누구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거나 그동안 어찌 지냈는지 알고 싶다거나 그런 기분 모르나? 알아야 합니까? 너 친구는 있니? 친구가 있냐고 물어봐준 사람은 있고? 나요. 아직 사장님 못 믿습니다. 나 같은 밤심부름꾼한테 돈 쳐들여가면서 사람 뒷조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까지 사드니 지금은 그 사람 옆에 붙어서 선배 소리 듣고 계시죠. 근데 정작 그 당사자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 채영신을 도대체 왜 찾았냐, 지금 뭐 하자는 수작이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고객 비밀은 묻지 않는 게 제 직업 신조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만하시죠. 내 친구는 알아서 뭐 하시게요. 채영신이 위험하다며요. 근데 그냥 저렇게 돌아다니게 냅둡니까? 지키는 건 네가 안 되네. 피곤하면 너도 한잔 줄까? 와, 진짜. 어차피 도망치거나 숨긴 늦었어. 반격할 수밖에. 채영신은 그냥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게 냅두고 기다리는 중이야. 지안이가 지음으로 나한테 올 때까지. 그때가 되면 그 녀석한테 한 대 더 맞겠지 뭐. 내가 아는 사람이 들었으면 한마디 했을 겁니다. 야, 그놈 참 지랄도 창조적으로 한다. 그 정도면 손을 뗄 거야. 어차피 네 어머니 건드린 건
정우 네가 힐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으니까. 김문식 내용 그렇게까지 바닥은 아니야. 아, 바닥이 아니라서 우리 어머니 미끼로 쓰고 채영진은 죽이려고 했구나. 커피 한잔 줄까? 김문식이 채영진을 왜 죽이려고 한 건데? 나 그거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거나 좀 대답이나 해주시죠. 형이 아니야. 어르신이라고 있어. 하... 그건 또 뭐야? 우리가 이제부터 싸워야 할 대상. 우리? 우리가? 누군데? 너하고 나. 그리고 아마 영신이도? 헛소리는 혼자 하시고요. 어르신이 누군지 그것만 대답이나 좀 해주시죠. 사람들이 어르신이라고 부른다는 것만 알고 있어. 이름도 얼굴도 몰라. 그러면 김문호 기자님께서 알고 계신 건 뭡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그 정도는 알걸? 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마 그 방법이 저놈은 나쁜 놈이다 방송에다 대고 떠들어대는 거?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쁜 짓을 더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놈들이 나쁜 짓을 더 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고요. 내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 어르신이란 놈이 누군지 찾아낸다. 그리고 두 번째, 그놈이 우리 아버지 경찰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뒤져낸다. 보통 뒤가 구린 놈들은 남의 기록을 모아놓는 게 취미니까 가능성은 50%.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자식이 채용신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 소용없을걸? 그 어르신을 죽여봤자 다음 어르신이 나올 거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시고. 자식. 걱정했다. 채영신도 많이 기다리던데. 연락했어? 걔가 찾아왔어요, 나를. 설마 말해준 거니? 네가 누군지? 말해준 적은 없는데 알아냈어요, 지가. 어디까지 아는데? 어디까지 말해줘야 되는지 생각 중. 근데 그 녀석 물어보질 않네. 왜 그렇게 사는지, 왜 다쳤는지. 심지어 내 진짜 이름도 안 물어보네. 너 지안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말을 못했겠지. 지안이가 누군지, 그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네 아버지에게도. 생각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도 좀 이해해 줄래? 나도 좋아해서 그래, 명희나 지안이.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 저놈들이 훔쳐간 거면 내가 다시 찾아와 줄까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제 그런 거 안 한다며. 남들처럼 살 거라며. 아, 영신이한테 들었구나. 그래. 나도 네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괜찮아요? 아, 우는 줄 알고 진짜 겁먹었네. 울 뻔했어? 저 테이블 뺏겨서. 언제 또 백주 사와라.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네. 영신이도 같이? 그래. 니들 너무 당당하다. 채영신이가 다른 사람 있는 데서 못 자요. 넌?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 봐. 아, 나 사진 남기는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난 걷기 시작할 때부터 사진 찍는 거 좋아했거든. 근데요.
사장님 지금 어르신이란 놈이랑 싸우자는 거죠? 그렇지. 그럼 영신이가 또 위험해지려나? 모르겠네. 데리고 멀리 갈래? 멀리 가면 남들처럼 사는 거 더 쉬울 텐데. 망설이는 중. 왜? 아, 내가 왜 망설이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사장님 때문인 것 같아. 혼자 냅두고 우리 둘이 이렇게 멀리 떠나기가 조금 마음에 걸리네. 감동이네. 근데요. 이제 얘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얘 때문이라면 사장님 버릴 수도 있어. 괜찮아. 우리 너무 친한 척하면 안 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이게 플랜 B니까 이것도 안 되면 플랜 C까지 가야 되거든요. 위험해질 수 있어. 어? 아니 아주 위험해 이거. 사장님 다시 생각해보자. 그거 버릇이에요? 뭐? 생각만 하는 거. 맨날 시뮬레이션만 하다가 본 게임은 못하는 거. 어떻게 한 번을 안 지냐, 자식처럼. 삼촌. 뭐라 그랬니? 두 번은 못하지. 다음 전철은 언제 와? 2분 10초 후에 반대쪽에서 온다. 맨 놈 남았는데 가는데 되겠어? 뭐야? 2분 3초. 아무리 생각해도 500에 이건 아니지. 악역 깨지 마라. 스페어 이제 없어. 아, 진짜 이 아줌마. 1분. 50초. 아유, 잠깐만. 아니, 잠깐만, 휴전. 일단은. 우리가 이 친구들부터 쭉 치워놓고 우리도 피한 다음에. 잠깐만. 야, 곰탱아. 아, 좀 쉬었다 하자고. 어? 어? 난 심부름꾼이다. 20살 때부터 해온 일이니 이제 경력 8년 차가 돼간다. 아우, 죄송합니다. 실력도 꽤 좋다. 솔직히 업계 최고다. 그래 좀 많이 비싸다. 사람을 죽이는 일만 아니면 무엇이든 받는다. 도덕이나 정의 같은 건 안 따진다. 그게 내 고객을 대하는 나의 도덕이고 정의다. 고객의 의뢰를 받아 내가 훔쳐 건네주는 물건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는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훔치거나 누군가를 도청한다고 해서 나를 절도범이라거나 도청범이라고 말하면 곤란하다. 말했다시피 나는 그냥 심부름꾼이다.
내 휴대폰에는 딱 세 개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다. 아줌마, 내 똘마니, 그리고 단골 치킨집. 가족이나 동료, 친구, 그딴 건 주의 안 키운다. 그런 게 왜 필요한지. 아, 사실 잘 모르겠다. 힐러야. 뭐 하려고? 힐러 일하려고. 돈 벌어야지, 돈. 일기장 같은 거. 요즘 일기장에 일기 쓰는 애가 어딨냐. 아, 근데 이 여자가 진짜.
이번 시간 보자고. 네. 그러면 또 좀 부탁해요. 아이고.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하나. 죄송합니다. 아니죠. 손흥민이 12골 넣어서 다 함부르크 때고 이번 레버쿠젠에선 아직 11골. 맞다 맞다. 함부르크. 아, 그 헷갈리네 자꾸. 이쪽으로. 조심. 사건 번호가 92형제8273. 먼저 92년 항목을 찾아봐. 기다려. 치워놓고 장사해야지.
박동철 찾았죠? 내가 찾는 박동철은 나이가 많아야 되는데. 갑시다, 데려다 줄게. 거짓말. 좋은 말로 할 때 가자고. 아, 나 이 전화 받아야 돼. 잠깐만. 아, 왜 이제 전화했어? 아, 나 매너하고는 씨. 왔어? 나 오늘 세 번이나 전화했는데. 나 아침에 김문식 만났었어. 뭐? 아, 네가 그놈을 왜 만나? 그놈은 그놈이 너 힐러인 거 알아. 제발. 누구랑 같이 있어? 아니야, 청소 중이야. 그래서 만나죠. 너가 위험하고 나쁜 놈이래. 아, 김문호는 너 그럼 만나는 거 안 말리고 뭐 했대? 어? 김문호는 나한테 미안하대. 나한테 친엄마가 있는 거 알면서 말 안 해줬다고. 형진, 내가 다시 전화줄게. 내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그냥 좀 알려줄래요? 박동철, 알지? 뭐야? 미친놈이 갑자기 오더니 지문 좀 찍자는 거야? 아, 그게 하나씩 하려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지겹고, 그렇게 점심은 지났는데 배는 고프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꺼번에 하려고. 뭐라는 거야? 때리지 그랬어. 가나? 안녕하세요. 서정 걸로 합니다. 제가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원신아, 너 목 뚫고 있어도 괜찮아? 안 봐. 이런 놈들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현진아. 가봤어. 됐어? 어. 고객께서 우리가 보낸 정보에 아주 만족하신 모양이다. 5번, 6번, 7번 다 필요 없고 한 가지만 더 알아달라네? 그게 뭐냐면, 아, 나 참, 그, 아, 뭔데? 걔 좀 많이 오글거려. 하지만 뭐, 고객의 뜻이니까. 뭐? 재영신의 꿈은 무엇인가? 그녀의 간절하게 이루고 싶어하는 소망은 무엇인가? 그걸 알아달래. 놀고 있네. 나는 지랄하네 그랬는데. 야, 힐러야, 너 재영신이하고 소개팅 해볼래?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잖아. 저기요, 꿈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아줌마, 정신 차려요. 좋아, 요게 연애 씨를 안 치고 사이드로 살짝 할까? 뭐 하냐? 접촉. 뭐? 개인적인 접촉. 이렇게. 그래도 제정신은 아니야. 이 미친놈. 아주 똥을 싸라. 여기는 실로본부, 여기는 실로본부. 고성철을 살해한 진범을 경찰에 넘기기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미션을 끝내지 못할 경우 문제의 동영상이 방송될 방송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비사. 세계 공중파 방송의 메인 뉴스 또는 어르신을 만나 뵈야겠어. 시간을 잡아. 공평과 케이블 방송의 가장 알겠습니다. 시청률이 높은 예능 프로그램 중간 또 드라마 중간에 내보내면 많은 분들이 화나실라나? 일단 이 정도로 방송할 계획입니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화끈한 예고 방송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사랑밖에 있나 몰라. 힐러야. 아, 그 사건 담당했던 경찰서, 검찰, 담당 형사 이름 같은 게 이렇게 쭉 적혀있네요. 메일이 하나 왔다. 사실은 온 지 좀 됐는데 내가 고민이라는 걸 해보느라고. 아줌마, 나 이거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일 못 봤거든.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합시다, 우리. 발신인은 CYS@somedday. 아줌마가 읽어봐봐. 나대로 읽으라고? 언젠 내가 읽었었나? 뭔데? 메일 제목, 최영신입니다. 힐러에게 의뢰를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얼만큼 큰 수고비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스톱. 내가 읽을게. 나한테 보내봐. 아줌마.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에라이씨.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물어보면 쪽팔리니까. 저기요, 손님? 그 아직 오픈 안 했거든요? 30분 후쯤에. 하세요, 오픈. 지금 당장. 예. 뭐 드시겠습니까? 여자 없어요? 에? 내가 남자한테는 주문을 안 해요. 아저씨, 나 우유 한 잔만. 응. 여기 있네, 여자. 아가씨, 내 주문 좀 받아요. 예? 가지마. 분명히 저 여자 간밤에 지 남편 바람피는 거 알게 돼서 어디 만만한 여자 하나 찾아가지고 갑질하려고 들어온. 아가씨, 주문! 아, 진짜 아침 개시부터 재수 없게. 잠깐만. 내가 할게. 주문만 받으면 되지? 내가 할게. 남편 바람피게 생겨가지고 오죠. 뭐 드시겠어요? 아, 아침 드실 거면 여기 브렉퍼스트 세트 있고요. 아니면 앞에 좀 앉아봐요. 예? 아, 제가요 사실은 여기 점원이 아니고요. 앞에. 내 목소리 기억 못해요?
재영신 씨? 박봉수 씨 아시죠? 아, 봉수 어머님? 내가 절대 어머니는 아니고. 왜, 뭔 일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서버망 분리 작업 중이라서요. 미안해요. 아, 그게 뭔 소리야? 서버망 분리? 윤동원! 이 융통성이라고는 똥 닦을 애도 없는 놈의 새끼. 이놈이 이번에 내가 심어놓은 백도를 찾아내더만 제대로 돌아버렸는갑다. 이제부터 경찰서 외부에서는 경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범죄자 놈들은 천지사방에서 날뛰는데 경찰이란 것들은 기록 하나 찾아보자고 그때마다 경찰서로 기어들어가야 돼? 이놈이 이게 말이야, 방구야. 뭐 일단 가서 뒤져봐야죠. 그 떨거지들은 아직도 따라댕겨? 따라오고 있어요. 채영신, 넌 좀 빠지는 게 어때? 너 따라가봤자 정우 집만 될 건데, 어? 오, 그렇지는 않던데요. 아줌마 역시. 채영신이 휴대폰 청소는 대신 끝냈고 뒤에 따라오는 애들은 어쩔까? 뭐 일단 누구 애들인지는 알아봐야지. 수배범 세월이 길기는 길었다. 아주 연륜이 쌓여서 느긋하시구만. 걔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경찰에 전화하면 어쩔 거냐고. 아, 맞다. 채영신, 만약에 내가 경찰에 걸릴 것 같으면 넌 무조건 모른 척해. 괜히 잘못 걸리면 너도 공범 되니까. 알겠어. 아까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 지금 막 나가네요. 입구 쪽으로 갔어요. 저것들 조폭 맞고요. 그 아가씨 납치해야 된다는 거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아줌마. 러시아어가 대충 어떤 식이지? 너 우리 배치해라. 뻑까. 개새끼야. 니미 지라르. 슈카스키. 왜 줘? 아줌마. 아줌마가 있는데 거기 주소가 23-1번지야? 어떻게 알았어? 아줌마! 에이씨! 야, 저쪽이다! 빨리 와! 빨리! 엄마, 저 아줌마! 아줌마야? 이 똥강아지야. 아니 뭐 저런 모습이 꼭 밖에 돌아다녀. 아줌마! 한 번만 더 내 얼굴 들여다보면 머리털을 확. 아 예.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아 좀 치사하게. 지금부터 우리가 주고받는 말, 영신이는 몰랐으면 좋겠어. 아유, 그럼요. 알겠습니다. 저기, 선배는 모르는 걸로. 자네가 우리 영신이랑 붙어 다닌다니까 부탁할 게 좀 있어. 아니, 이게 부탁입니까? 아니, 몇 가지 쥐를 줄 게 있어. 세 가지는 됩니다, 형님. 세 가지. 첫째, 예. 술을 마시지 못하게.
그게 좀 힘들죠. 영신이 그놈 워낙에 손이 빨라서. 특히 공룡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위험신호야. 뭐 많이 마시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서너 번? 근데 한번 취할 때마다 사고를 쳐요. 대형 사고. 둘째. 예, 둘째예요. 깡통을 따게 하지 마. 깡통이요? 깡통을 따면 손을 잘 빼. 서너 번에 한 번은 피를 보죠. 그리고 절대. 아, 예,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폭력 현장에 가지 못하게 해줘. 폭력이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좀 사고가 있었어. 그래서 폭력 행위를 눈앞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게 달자 그래. 아, 이렇게 폭력. 숨을 잘 못 쉬어. 예? 숨? 그러니까 그게 외상이 무슨 스트레스? 아유.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과업 증상 뭐 그런 게 나타나. 아니 그러니까 폭력 현장을 그냥 보기만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보기만 해도 아프다. 더 이상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 아무튼 절대 폭력, 폭행, 폭자 들어가는 근처에는 우리 영신이 가지 못하게 해줘. 알겠습니다. 부탁이요. 아니, 부탁이죠. 부탁이다. 그치, 이것도 부탁이죠. 아니, 네. 아, 많다, 책이. 형님! 영신이 와요! 형님! 하지 마! 형님! 영신이! 아빠! 너희는 대체 지금 몇 시야? 그리고 전화는 왜 안 되는 거야? 아빠 그게 말하자면 좀 긴데 우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얘기할까?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요. 회사에서 노탄님 전화가 몇 번이나 왔는지 알아? 그리고 이놈의 자식아, 집에서 걱정하는 사람들 네 머릿속에는 안 떠올라? 애가 얼어서 얼굴이 파래진 거 안 보이세요? 아 추워. 얼어 죽네. 아 추워. 얼어 죽어? 들어가. 니는 어딜 들어가? 영신이 얼어 죽네. 집에 들어가지. 어딜 들어가? 야, 납득이 가게 자초주정 해명부터 하고. 아, 여기가 무슨 재판장이에요? 해명은 무슨. 영신아, 어디 들어가. 빨리. 고마워, 빨리. 아저씨. 빨리 들어가. 영신이가 지 혼자 좋아하는 놈이 둘 있어요, 형님.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어. 아니, 우리 영신이가 왜 지 혼자 어떤 놈을 좋아해? 반대란 몰라도.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영신이가 직접 지 입으로 한 얘기라니까. 아, 시끄러워, 비껴.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 두 놈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럼. 그 왜 후배라고 하면서 카페 들락거리는 놈 있잖아요. 봉숙이? 그 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놈이 뭐? 아 우리 영신이가 어디 가서 지 이야기 막 하는 놈 아닌 거 아시죠? 아 그렇지 그거야.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영신이는 친구도 없는 편이고 집에 누굴 데리고 오는 것도 못 봤고. 아 그건 맨날 집에 전과자들이 우울대니까 그런 거고. 하여튼간에 영신이가 그놈한테는 다예요. 봉숙이?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었어요. 형님이나 저한테는 안 하는 비밀 얘기를 아 그 멍청한 놈한테는 다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놈이에요. 자, 이거라도 마셔. 저녁 먹으라고는 안 할게. 너 올 때 밥 먹으면 체하잖아. 이제 안 울어. 마시고 자. 아빠. 어? 왜 나였어? 이상하잖아. 솔직히 나 말이야, 누가 좋아해주긴 좀 힘든 애잖아. 그게 이상했어? 고아원에 나보다 더 어리고
이쁘고 말 잘 듣는 애들 많았을 텐데 난 말도 못하고 또 말도 더럽게 안 되고 그랬다며. 야, 그뿐이냐? 그냥 한번 목욕 한번 시키려면 물어뜯지 마루미치나 창고 속으로 기어들어가면 하루 종일 안 나오지. 또 애는 꼬질꼬질해가지고 냄새도 아휴. 근데 왜 데리고 왔어? 내가 안 데려왔어? 데리고 왔잖아. 난 그냥 기다렸지. 기다렸는데 네가 온 거지. 내가? 네가 내 옆으로 왔고 네가 먼저 내 손을 잡았지. 그래서 같이 온 거야, 우리 집에. 아빠는 그냥 기다렸다고? 그럼. 사실 더 기다릴 수 있었는데 네가 생각보다 더 빨리 왔어. 영신이 너 원래 끈기 좀 없잖아. 이제 거의 다 울었어. 안 됐다. 아무래도 전 다음에 다시 제가. 형님, 우리 생지를 깜빡 잊고 안.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인사를 드리려고 온 건데요. 허락도 받아야 되는데 아 이거 잘못했어요. 너 왜 거기 있어 왜? 들어오지 마. 아빠. 여기 들어오면 이건 끝이야. 아빠 살살해. 어? 살살하자. 여기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네. 아 예. 그 전날 저희 카페에서 내 딸아이라고 내가 보는 앞에 형님 죽이기 전에 우선 정보부터요. 네? 형님 아예 진정하시고요. 일단 앉으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예. 둘의 진도는 어디까지 갔는지. 아이고 물어볼 건 북어국 맛있었나? 아 그건 진짜 맛있던데요. 커봐 이놈 맞잖아. 그 밤새 가능했다는 친구놈이 이놈이잖아 이게. 형님 너. 형님 너 그런 방식으로 어디 입을 내 앞에서 야 죽이면 안 돼요. 죽이면 형님 잠깐만. 너 내가 변호사라고 싸움 못할 것 같다. 너 일로 와. 죄송합니다. 죄송하기는 너 결혼하기 전에 너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안 되지. 아니야 제가 뭘 했다고요? 안 돼. 여기 잡으세요.